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낚시를 하러 제주도로 멀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와 채비들, 그리고 촬영 장비들을 간소하게 챙겨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도착. 예전에는 매일 일을 하러 왔던 출근했던 곳인데 오랜만에 공항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제주항공을 이용했고요. 제주도로 같이 떠나보도록 해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륙하기 전에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래 내려다본 풍경도 꽤 이쁘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밤에 잠깐 볼락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광어 낚시는 내일 일어나서 가려고요. 어느덧 벌써 깜깜해졌고, 꼭한 마리는 잡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낚시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경건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아, 진짜, 진짜래요. 여러분!
웬일이니 웬일이야. 짜잔. 너무 귀엽죠?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물고기 잡아달라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잡혔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생명체 보기가 반납시한 보람이다, 힘들었는데, 그치? 뭐라도 잡아달라는 작은 게 놈이라도 답이야. 나와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광어 잡으러 같이 가볼까요? 짠! 이곳은 행원리 광어 양식장 앞에 있는 포인트고요. 오늘 여기서 광어 루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물은 깨끗했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낚싯대 조립하고 채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수심이 깊지 않아서 광어를 눈으로 보면서 낚시할 수 있는 게참 재밌더라고요. 광어를 걸었는데 아쉽게 놓쳤어요. 다시 한번 화이팅해서 예쁜 광어 잡아 볼게요. 웜으로 광어를 열심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광어 첫 수했습니다. 손맛이 좋더라고요. 이곳의 광어들은 양식장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광어들을 방류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시기보다는 손맛만 보고 놓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겨울에 저와 같은 초보분들도 광어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바다색이 너무 예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념품 사서 집에다가 달아놨고요. 이번에 제주도 낚시 여행 너무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